잊어버린 그 시간이 날 미치게만 해. 네. 어떤 분을 만나신 거예요? 몰라요. 아, 뭘 뺄게요? 찢어버렸네. 에이, 찢어.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야. 이 표정 뭐야? 어? 막 살얼음판을 굽는 기분. 자, 조윤돈의 제목 없음 TV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아직 소개 안 했잖아. 예. 슬로우다운 하세요. 슬로우다운. 예. 그 전진 라키가 마지막 진진진진진 진진 잔진. 아, 진아 보고 싶다. 락키 진진이랑 했던 뭔 소리야가 그때가 끝인 줄 알았는데, 아, 이거를 보고 또 찾아온 손님이 있습니다. 구 JYP 갓세븐 유겸에서 지금은 AOMG 유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겸! 안녕하세요, 유겸입니다. 아, 뭐 이제 인사 같은 거 없습니까? 그냥 옛날에 뭐 뭐 툭! 뭐 가슴 이런 거 있었잖아. 이거 있는데 어, 지금은 뭐 있었잖아. 그냥 유겸. 너무 지금 이 바닥에 젖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AOMG라 그런가? 약간 좀 수, 약간 뭐 이거 뭐 스웩 같은 건가? 어? 이거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막 하는 게 이제는 좀 창피해요. 아니요. 막 이런 거 이제는? 아니 그거는 팀 활동할 때. 아니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건 이제 좀 부끄러워. 옆에 멤버들이 없으니까 어. 뻘쭘하죠 좀.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그럼 다시 해볼게요. 네, 사실 깨야죠. 안녕하세요, 갓세븐 유겸입니다. 갓세븐 아니잖아요 지금. 갓세븐이에요. 다 찢어졌다면서요. 아, 왜? 아닙니다. 예. 게레 갓세븐 갓세븐 화면 게레 갓세븐. 안녕하세요, 갓세븐입니다. 지금 유겸군의 첫 솔로곡이 아니라고. 네, 작년에 EP 하나 나왔었어요. EP가 뭐예요? 미니 앨범. EP? CD. 그러니까 이게 EP가 풀네임은 뭐예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냥 CD라고 해요. 아, EP 나 못 알아듣잖아. 오케이, 오케이. 매니저님 왜 EP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가요계의 용어인가? 줄임말이 아닐걸요? 아, 진짜요? 사실 저도 몰라요.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두 번째, 그럼 미니 앨범은 아니네요, 두 곡. 네, 더블 싱글. 더블 싱글. 예, 타이틀곡이 지금 Take You Down을 들고 왔어요. 네. 티처럼 쿠기. 예. Yeah. 네, Take You Down. 하나는 뭐죠? 불빛. 불빛. 네. 그러니까 이게 Take You Down이 더 힘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Take You Down은 뮤비를 찍었거든요. 네, 불빛은? 뮤비를 안 찍었어요. 왜요? 안 될 것 같아서? 아니요. 왜요? Take You Down이 더 좋아서? 아무래도 조금. 그죠? 혼자면 혼자 다 내야 되잖아. 그것도 맞죠. 7분의 1을 하려다가 7분의 7을 하려고 힘들지. 응? 머리도 이제 본인이 다 한다는 거야. 응? 서비스 수 돈 했던. 아니에요. 아, 뭐, 예. 아, 회사가 그, 같이 해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예. 자, 바로 이거 자작곡입니까? 네. 가사도 보면 본인이 썼고. 그렇죠. 우리 저희 멜로디 안 듣는 거 알죠? 노래 안 듣습니다. 아, 알아요. 네. 가사만 그래서 되게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네. 네, 그거 각오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어요. 오케이. 네. 자, Take You Down. 네. 너를 쓰러뜨릴 테이크 거야. 테이크다운 하겠다. 그렇죠. 이거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너를 쓰러뜨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JYP? 네? JYP?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오케이. 왜 저는 좋게 이렇게 그랬는데 왜?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네? 워낙 지금 JYP랑은 사이가 좋다. 그럼요. 네, 근데 누군가 있을 거 아니야. 쓰러뜨리겠다라고 생각했던 상대가. 어떤 한 남자가 있고 어떤 한 여자가 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써서. 아, 사랑 노래입니까? 네, 사랑 노래입니다. 아, 근데 아. 왜 또? 왜요 또? 아, 뺏겼구나. 아, 뭘 뺏겨요? 아, 내가 너무 흥분하면 안 되겠어. 보통 이거에 싱어송라이터 분들이 보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네. 지금 뭐 상상이라고 커피를 이게 뭐 상상이라는 가정 하에 상상이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했던 말들이 달라진 너의 모습이 날 바뀌게만 해. 아, 나 문해력이 요즘 왜 이렇게 떨어지지? 이게 뭔 소리죠? 했던 말들이.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해줬던 말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거. 꺼져 뭐.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원래는 이제 사랑이 넘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변한 걸 암시하는 듯한 말을 저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자가 너가 좀 싫다 이제라고 이제 티내는 거야? 네, 그렇죠, 그렇죠. 아, 했던 말들이. 아, 이게 목적어가 너무 빠졌다. 네, 일부러 좀 빼고. 나에게 했던 말들이.
달라진 너의 모습이니까 나에게가 빠졌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끝물이네, 사이가. 어? 맞아요. 지금 헤어질랑 말랑하는 시기네. 한 몇 년 정도 만나서 그런 것까지 아니 그런 거 디테일하게 해야지 뭐 6개월이냐 1년이냐 뭐 3년이냐 뭐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아, 한 본인은 얼마까지 만나봤어요?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상으로 상상으로? 어 아 이거 상상으로 쓴 상상으로 거. 저는 한 2년인 것 같아요. 2년 길게 만났다. 아니 얘네들 얘네 무슨 왜요? 야 상상의 인물이 인연이나 만나게끔 해줬다는 설정 굉장히 프레시합니다. 그렇죠. 달라진 모습이 나를 지금 바뀌게만 해. 지금 이제 눈치챈 거지. 그렇죠. 남자가 그쵸. 눈치 깐 거야. 눈치챘어요. 있었던 너와 날들이 잊어버린 그 시간이 날 미치게만 해. 네. 이것도 이해되세요? 자 있었던 너와 나의 날들이 그러니까 너랑 나랑 함께 있던 인연. 네. 그다음에 잊어버린 그 시간이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그 시간들을 잊어버린 것 같다 이거죠. 너가 여자가 너가 잊어버린 그 시간이 날 미치게만 해. 인연을 지웠구나 얘가. 네. 만난 시간을 그럼, 다 지웠어. 그렇죠 그렇죠. 와 이 여자 어떤 분을 만나신 거예요? 몰라요. 아니, 상상 속으로 그 설정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왜? 않았는데 왜? 아니 그 정도 감성을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상상을 했을 때 뭔가 그 상황을 잊었구나 그 여자가. 그런가 봐요. 어. 표정 뭐야? 어? 항상 형이 날 떠볼 때 이거를 해. 아니요, 니가 아니, 이렇게 찝어. 아니 떠보는 게 아니라 이 가사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잊었구나 여자가. 그죠 잊은 거죠. 아 그래서 날 미치게만 하고 있는. 난 아직 못 잊었네. 그런 거죠. 아. 아니 못 잊었구나. 상상 속의 인물은 뭐니? 그 못 잊은 거죠. 그 남자가. 그 남자가. 어, 아직 못 잊었어. 그렇죠. 2년을 만났구나. 꽤 오래 만났네요. 그러게요. 막 살얼음판을 굽는 기분. 잊어버린 그 시간이. 네, 오케이. 자, 알고 있어서 넌 not mine. 이미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너가 내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러면 넌 not mine 아니고 넌 you are not mine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you를 그냥 넌이라는 거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그 be 동사가 없잖아요. 그 넌 is not mine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안 그래도 되더라고요. 지금 문장이 끝이 안 났는데? 그냥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을 느낌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아 이거 녹음 다 했어요? 네. 아니 왜냐면 워낙 글로벌한 팬분들이 많으니까 알아들을 거예요. 이제 해석도 이렇게 해석을 올리니까. 아 no, 오케이 오케이. 네. 예, 알고 있었어. 넌 내 게 아니라. 아 이 남자도 예,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었던 거죠. 예상했던 그럼 거죠. 그럼 놔주지. 너무 찌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찌질한 노래예요. 찌질했구나. 찌질했어요. 왜 나를 그렇게 보지? 못 놔줄 수밖에 없었던 그 여 치명적인 매력이 있었나 보다. 그런가 봐요. 여자는 뭐 혹시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뭐 긴 머리였어요? 뭐 그런 키는 난 몇 정도? 그런 것까지는 사실 상상 안 해봐. 아, 좀 디테일하게 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형전의 대주님 같은 경우는 뭐 부처님 오신 날에 만난 기독교 그녀라든지 정확하게 우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봄에 내기엔 늦었고 여름에 내기엔 좀 빠른 노래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왜냐면 듣는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서 자기 상황으로 뒤뜨어서 들을 수 있게끔 네. 어, 좋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난 아 이거 라임 약간 맞췄네. 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난 왜? 왜 못했을까? 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변해가는 걸 알고 있지만 좋다 그래도 그거 어떻게 견뎠어? 어떻게 견뎠을까? 대단하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게 노래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그 상상 속의 인물. 아 그러니까 이 남자 이름을 하나 정합시다 우리가. 어? 어 이 모르... 남자 이름을. 제봄? 제봄 어때요 제봄? 자 제봄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봄. 제봄. 여자 이름은 뭘로 할까요? 박봄으로 할까요 그러면? 오 저 오 좋다. 아닌데 박봄 씨가. 아 좀 그럼 그래서. 박봄? 박봄. 박봉 네, 재봉군하고 박팡령이 거의 헤어지기 전입니다. 네. 자, I love you 매일 하던 말 제발 지겨워 하지마 척이라도 부탁할게. 이게 무슨 말이죠? 지겹다면서 왜 부탁하는 거지? 내가 사랑해 매일 하던 말 제발 지겨워 하지 말아줘. 아 재봉군이 한 얘기구나. 네네네네. 매일 하던 말 제발 지겨워 하지 말아줘. 척이라도 부탁할게는 뭐야? 좋은 척이라도 해달라.
아 이거 너무 찌질하다. 그래 봐, 내가 찌질하다 했잖아. 아 추하다. 추잡해. 맞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여자가 완전히 그냥 뭐 전화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일시에다가 거의 뭐 만나자 그러면 뭐 약속 있다. 뭐 누가 돌아가셨다. 뭐 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는 뭣도 모르고 계속 알러뷰 사랑한다. 하, 너무 슬플 것 같아. 너무 슬프죠.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나 봐요. 이거 어디서 영감 받았어요? 일단 비트 듣고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죄송해요. 저희가 이런 거 그런 거 못 듣거든요. 자, 그 다음 장면. I just say. 자, 나는 말할게 라고 한글로 안 쓰고 영어로 한 거예요? 그 멜로디에는 영어가 좀 더 잘 어울렸어요. 한국말이 잘 어울리는 멜로디가 있고 영어가 잘 어울리는 멜로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가이드 때는 가사 없이 일단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저희는 가사가 먼저 나오고 멜로디를 붙이는 스타일이라. 근데 저는 만약에 약간은 비! 비! 아 근데 이 노래 아니에요. 아, 에? 이 노래 아니에요. 아 오케이. 아무 영어나 에. 하면서 아니면 아무 한국어나 하다가 그거에 맞는 이제 좀 더 어울리는 뭐 한국어나 그 영어를 쓸 수 있으니까. I'll just say, I'll just say. 다섯 글자 내가 말할게. 한국말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돼요. 아, 안 돼요. 지금 입이 지금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는데. 맞아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다 삐쳐야 됩니다. 자, 말할게. I don't want to go. 나는 말할게. 가고 싶지 않아. 이게 무슨 뜻이야? 너 곁에서 가고 싶지 않아. 아, 그 밑에는 Don't leave me alone. 네. 나 혼자 있게 두고 떠나지 마.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말이 돼? 좀 말할게. 이거 그러면 I don't want to go가 아니고 I don't want to be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나를 두고 떠나지 말라면서. 근데 이거는 지금 나는 가고 싶지 않다며. 아, 이거 동사가 고가 아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이. 여자가 가는데 나는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 뒤에 언론이 올라오고 비 언론이 되고 Don't leave me가 되어야 되는데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맞아. 재범이나 그쪽이 유혹받을 만한데 이거 검수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저는 안 하던데. 영철이 형한테 전화해볼까? 제가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김영철 씨 휴대폰 아닙니까? 아닌데요. 네, 죄송합니다. I don't want to go. 자, you got a love, but you don't have me. 너는 사랑을 가졌어. 그러나 you don't have me. 나는 못 가졌어. 그렇죠. 딴 놈 가졌구나. Oh my god, 박봉. 박봉. 와. 그러니까 you got a love이잖아요. 네. You get이 아니잖아. 네. 과거형이라는 건 이미 만나고 있다라는 그쵸, 거야. 그렇죠. 중요한 게 박봉이 얘기를 안 했어. Oh my gosh. Really? 박봉? Yeah. 재범이한테 말도 안 하고 박봉이가 다른 사람을 만난 거야. 근데 알고 있어서 재범이는 그렇죠. 박봉 굉장히 매력적이었나 봅니다. 그런가 봐요. 아니요. 네. But you don't have me. Don't leave me alone. 이건 또 똑같이 반복으로. 돌림. 안 돼요. 와! 불러버렸네. Sorry. 우리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일본 팬분들도 예를 들어 글로벌 하잖아요. 네. 뭐, 나를 떠나지 마세요. 이런 거 일본어로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일본어. 뭐, 중국어로라든지. 잘 못해요. 중국어도 잘 못해요. 스페니쉬. 그것도 잘 못해요. 포르투갈. 못해요. 힌두어. 하실 줄 아세요? 나마스테. 자, 넌 왜 계속 이러는 건지 매일 몰랐어 너의 모습을. 왜 계속 나를 무시하는 거지. 그렇죠. 몰랐어 이게 뭔 말이에요? 아, 뭐 내가 몰랐다? 에, 너가 다른 사람이랑 그렇게 하는 걸. 재범이가 몰랐다. 재범이가 몰랐다. 박봉의 너의 모습을.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니 알고 네. 있었다며 여기는.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 넌 난 마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난 여기 있었잖아요. 벌써. 네. 예? 알고 있었다. 넌 내 게 아니라는 걸.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걸 얘기하고 이거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계속 추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추억을 떠올리면서 넌 왜 계속 이러는 건지 매일 몰랐어 너의 모습을. 이게 또 프리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아 이거 그러면 그거구나. 영화로 따지면 그 뭐지? 기다려봐. 이게
프리퀄이다, 프리퀄. 영화 따위에서 기존의 작품 속 이야기보다 앞선 시기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리퀄. 속도. 프리퀄. 이제야 좀 스토리가 이해됩니다. 네. 프리훅에서는 프리퀄이군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게 말이 되지. 이게 말이 돼. 이때가 먼저 얘기야. 네.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초반으로 가야 되죠. 아, 프리훅 또 있습니다. 난 자꾸 왜 이러는지 매일 몰랐어 너의 모습. 왜 또 난이야? 이건 좀 라인 맞추려고 쓴 것도 있는데요. 난 좋아해요. 난 좋아하죠. 넌 난 좋아해요. 좋아요. 난 맛있지 않아요? 맛있죠. 뭐 찍어 먹는 거 좋아해요? 뭐 찍어 먹어요? 난 크림 커리. 나 되게 좋아합니다. 네. 이 컨텐츠 할 때는 네. 서로 헛웃음이 많이 납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넌 난만 바뀌었는데 네. 이거 왜 바꾼 거죠? 이거 좀 날로 모은 거 아닙니까? 날로 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임을 맞추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네, 그럼 그것보다 좀 더 너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이런 걸 약간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아 그러네. I love you 하든 매일 하든 말 이건 내가 아 오케이. 자 take you down 너를 쓰리 아 이게 박봉을 쓰러뜨리겠다. 네 그렇죠. 재범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찌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쓰러뜨리고 싶은 마음은 항상 계속 있는 거예요. 박봉을 네. 너 쓰러뜨린다. 네. I just say I don't want to go. Don't leave me alone. 이건 이제 반복이 이거를 아 너무 반복이 써요. 많은데. 근데 이 멜로디를 여기다 쓰고 싶어가지고. 이거 너무 꿀빤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에? 이거 지금 훅이잖아요. 네, 훅이죠. 어떻게 보통 벌스 있는 거 훅에다 많이 안 갖다 쓰는데? 아니 이게 음악을 들어보면 안 돼요. 아, 답답해.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음악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근데 이거 봐, 너 쓰러뜨릴 거야. 근데 나를 혼자 두지 말래. 뭡니까? 사이코패스입니까? 다중인격인가요? 재범이가. 근데 혼자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막 왜냐면 풀하지 못하니까 막 이런 마음도 너무 좋으니까 막 날 내버려 두지 마 이러다가도 근데 아 막 좀 열이 나는 거지. 아 그래도 너무 못된 거 아니야? 아 널 쓰러뜨릴 거야. 그러니까 사이코 아닙니까? 사이코 같아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어차피 상상의 인물이니까. 내가 누구 가만 안 둬? 내가 누구 가만 안 둬? 내가 누구 죽어? 내가 누구 가만 안 둬? 근데 찢어버렸네. 에이 찢어. 이거 아니에요. 아 근데 아, 형 뉘앙스를 내가 너 막 이런 거 말고. 왜냐면 자 take you down이잖아요. 네. 이게 I take you down이 아니고 take you down이야. 동사가 나왔어. 먼저 나왔다는 건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고 take you down. 그럼 널 쓰러뜨릴 거야. 그게 아니지. 그거는 I take you down이고. 이거는 take you down. 내가 너 확 그냥 갈기 그냥 아주 아 어? 갈기까지 나와야 돼요? 헤이기 먼저 나왔더라는. 알겠습니다. 아 굉장히 생각보다 거칠고 네. 노래가 음습하고. 야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마음인 거네요. 네. 보내지도 못하고 네. 함께하지도 못하고. 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것도 알고 너가 변한 모습을 아는데도 너무 좋은 거지 그냥 너무 좋으니까. 쿨하게 보내지도 못하고 혼자서 그냥 가슴 아래 하는 거죠. 왜 그래? 어떻게 넘겼어요? 네? 어떻게 넘겼어? 뭐 어떻게 넘겼을까요? 혹시 그 다음 얘기가 있나요?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쿠기 형이 또 네, 받아서 이제 뭐 쿠기 씨는 지금 안 계셔가지고 네. 제가 몰아붙이긴 좀 그렇고 아 뒤에는 또 이건 네, 반복입니다. 날로 먹었다려고 너무 지금 아니 근데 노래를 들어보면은 날로 먹은 게 아니에요. 너무 푸 아닙니까? 곰돌이 푸인데 이거? 너무 꿀 빨았는데? 지금 복부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반복? 그 리듬을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 반복되는 리듬을. 끝났어요 벌써. 맞아요 맞아요. Please leave me 아, 어?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경근의 두 번째 싱글 타이틀곡이죠. 네. Take You Down 가사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 아시겠지만 워낙 억지예요. 저희가 멜로디도 없고 그냥 가사만 분석하다 보니까 억지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네. 재밌었어요. 네. 오늘 함께했는데 어땠습니까? 일단 형 오랜만에 이렇게라도 봐가지고 네.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멜로디 없이 가사만 분석하니까
어, 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뭔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한번 물어보세요. 재범이한테.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갓세븐으로도 컴백할 예정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완전체로도. 네. 아,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갓세븐 컴백도 기대하고 네. 그 전에 유겸의 테이크다운부터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저는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렇게. 아니요. 네?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안 듣습니다. 아, 그럼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형돈이 형 이렇게 봐서 너무 좋았어요. 자, 테이크다운 대박 나기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테이크다운. 예. 테이크다운.